실전으로 잔뼈가 굵은 현재 한국 육군 최고의 스펙을 가진 현역 군인,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신임 합참의장 김승겸. 과거에도 실전 경험을 3번이나 겪었고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으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김승경 합참의장은 1992년 5월 3보병사단 즉 백골부대 13중대장 시절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에 참여해 무장군비 3명 중 2명을 사살한 군으로 현역 장군 중 유일하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을지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두 번째 무공훈장으로 미국의 두 번째 무공훈장인 순십자장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등급은 이렇습니다. 1등급 태극 무공훈장, 2등급 을지 무공훈장, 3등급 충무공 무공훈장, 4등급 화랑 무공훈장, 5등급 인원 무공훈장입니다. 은하계곡 대침투 작전은 1992년 5월 22일 야음을 틈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3명을 차단하고 수색과 교전을 통하여 무장공비 전원을 사살한 작전으로 5-2-2 완전 작전으로 불립니다. 당시 김승겸 대위의 을지 무공훈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이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수여된 최초의 을지 무공훈장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미국 국방부가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5-2-2 완전 작전 당시 김승겸 합참의장은 제3보병사단 즉 백골부대 전초대대 현수색대대 13중대장으로 공을 세웠는데 김승겸은 당시 백골부대 13중대장으로 수색을 위해 추가 투입된 인접 중대위 중대장이었는데 은하계곡작전은 최초의 TOD 열상감시장비를 활용해 성공한 대침투작전이기도 합니다. 김승겸은 초급장교였지만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전투지휘를 해야 했으므로 당시 그는 작전 중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런 마음가짐이 그에게 오히려 용기를 불어넣었고 부하들을 데리고 직접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군은 무릎 높이의 관목지대에서 노출된 위험한 상태에서 TOD로 추적 중에 TOD가 끊겨 무장공비들의 위치를 놓쳤고 한밤중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승겸은 풀숲에서 무장공비들이 먼저 공격하지는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였고 숲을 향해 수색을 시작 무장공비 한 명을 발견 요탄수에게 지시를 내려 한 명을 잡고 뒤이어 총소리에 날뛰던 나머지 공비들도 차단조에 막혀 모조리 사살해버렸습니다. 아군 사상자 없이 적을 모두 섬멸한 이 사건은 백골 부대의 위험을 다시 한번 북한군에게 보여주었고 월남전을 제외한 전투에서 을지 무공훈장을 받은 최초의 군인 김승겸을 배출했습니다. 당시 이 작전은 후에 영화라도 제작되기도 했으며 이후 그는 28사단장 시절이었던 2014년 북한의 고사총 도발과 특히 2015년 북한군 DMZ 포격 도발 때는 남북한이 42년 만에 DMZ에서 포격전을 가하면서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별칭으로는 3번의 실전 경험을 가진 전군 유일의 현역 장군으로 서게 되기도 하죠. 김승겸 합참의장의 대대장 시절 1화입니다. 제2보병사단 31연대 2대대장 시절 주임 원사와 친구처럼 지냈던 전임 대대장과는 달리 짬대접해주는 일을 없애고 계급체계에 대해서 봐주는 일이 없었고 무능한 간부들을 경멸하였으며 짬밥 대접과 뻘 작업을 전부 없애버리고 모든 군인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대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수요일마다 사로 위에 선 채로 분대장 명령에 따라 즉각 조치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3점사로 탄창 3개를 소진하는 등 전투훈련 위주의 부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여러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대대장 취임 시 교육계에 다급한 한마디 야 이제부터 뻘작업 없다 무조건 훈련만 한다 젖된 줄 알아 대대 사열 때 플랜카드가 가족같은 병행에서 싸움터에서 이기는 영웅이 대자로 바뀌었고 우천시 우위를 금지시키고 무조건 판초 위에 착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천시 훈련 없음, 이딴 거 절대 없음, 무조건 훈련. 비가 정말 심하게 올 때는 내무실에서 방호복과 방독면을 입고 쓰는 연습을 하고
일주에 무조건 1회 준비태세 훈련으로 리미트 안 걸릴 때까지 무한 반복을 시켰고 2주에 한 번씩 훈련을 앞둔 시기에 일주 1회씩 20에서 30km 급속 행군을 실시하였고 눈이 오면 아이젠을 차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창 갈아 끼울 때 무조건 소총 권총 손잡이 잡은 상태로 금지 손가락으로 멈치를 눌러야 했고 다른 손가락 사용 시 절대 안 되었습니다. 훈련 때 파견 나온 타 부대 장교가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련이 어딨냐고 고함 지르다가 걸려서 혼나게 됐죠. 그리고 간부들도 전부 사격을 시켰고 미달한 간부들은 연병장에서 해가 져도 PRI를 실시하였고 신병이고 마로보형 병장이고 간에 봐주는 거 절대 없었습니다. 육사 42기의 선두주자로 대장까지 모든 계급으로의 진급을 1차에 끝낸 그는 물론 능력뿐만 아니라 관원도 따라줘야 가능한 것이며 국군 창설 이래 모든 진급을 1차로 끝낸 장군은 현재까지 5명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문재인 정부 때의 마지막 대장들은 정부가 바뀐 후 김승겸 대장을 제외하고 모두 전역한 것을 보면 무공훈장 수훈의 전략 전술적 능력을 고루 갖춘 그가 새 정부에서 살아남은 건 북한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